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등기를 일주일만 좀 늦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잔금 청산 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 양도 시기를.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은 그때가 양도일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납세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령 이제 용인시에서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수용 보상금이 적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데모하고 막 이러는데 용인시에서는 자꾸 독촉을 하는 거죠. 빨리 하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일을 처리해주고 수용 보상금 빨리빨리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데모 더 해봐가지고 괜히 돈그저 늦게 받느니 그냥 해달라는 대로 빨리 협조해주고 돈 받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 용인시의 시책에 협조하는 쪽으로 등기를 해준 거죠. 등기를 해주는데 어떤 부분에서 낭패가 됐느냐 하면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7년 이상으로 생각하면은 21% 공제를 해주는데 그 2017년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부터는 이제 2018년부터는 그 14%예요. 그런데 그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21% 공제율을 받을 줄 알았죠. 이 납세자는. 그런데 5일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수용 보상금을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일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7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분이 착각한 게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전에 해줘 버렸다 이겁니다. 5일을 빨리 해줘 버린 거예요. 7년에서. 그렇기 때문에 7년 이상의 21% 그만큼의 이제 공제를 못 받는 거죠. 세율이 더 낮, 아니 공제율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1%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개월 후에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당신 신고한 게 잘못됐다. 7년 이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공제율을 18%로 낮추겠다. 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내라 라고 하니까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분명히 7년이 맞다. 7년 이상이 맞다. 그러니까 장기특별보유공제율이 21%가 맞다. 18%가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결국은 불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복을 해서 불복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행정심판에서 결정문이 나왔어요. 과세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 이거죠. 등기 접수일이 먼저다. 먼저 있으면 그게 양도일이 된다. 잔금 청산일보다. 그거는 세법에 정해져 있는 놀이다. 양도세 신고는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이런 거는 신고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알아서 잘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 세무사 도움을 얻든 뭐 변호사 도움을 얻든 그거는 알아서 신고해라. 너의 책임 하에서 신고를 하고 만일 그게 법령이 잘못됐다 하면은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이게 세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국가가 그거를 인정사정 다 일일이 해줄 수 없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그 정당한 사유를 웬만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죠. 한 푼이라도 더 걷는 입장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세법의 무지, 부지, 그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지방 같은 데는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재산을 물려받으면은 이제 잘난 자식들은 도외지로 나가가지고 뭘 일을 해보려고 하고 하다가 이제 사업 자금으로 다 까먹는데요. 그런데 이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저 토지를 계속 이렇게 1, 20년, 2, 30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땅값이 뭐 200%까지 뭐 올라가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